안녕하세요. 안전강사 오영수입니다. 오늘은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간략하게 이야기를 한번 해볼 건데요. 지금 이제 여름이 다가오고 있죠. 그래서 아이들도 물놀이 준비를 하고 있을 거고, 우리 어른들도 물놀이 휴가철에 대한 기대가 있을 것 같아요. 그런데 물놀이를 갔다가 사고를 당하면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물놀이 안전사고의 현황을 보면, 수영 미숙이 가장 많고요. 또 음주 수영, 네, 이런 것도 조심하셔야 돼요. 음주를 하게 되면 호흡이 가빠지기 때문에 본인의 수영 실력이 좋다고 하더라도 예상치 못한 사고를 당할 수가 있습니다. 일단 물놀이 안전교육이라고 하면 사실은 물에서 실습과 동시에 진행하는 게 가장 적합할 거고요. 특히 내용도 많습니다. 요즘에 또 한참 이야기 많이 나왔던 생존 수영. 이런 것도 있고, 그런데 우리는 지금 간단하게 말로만 할 거라서 다양한 얘기는 못 하겠습니다만, 가장 제가 주안점을 두고 싶은 거는 물에 내 몸은 지금 더워요. 지금 햇빛을 받고 더워요. 근데 물에 시원할 것 같아서 그냥 풍덩 뛰어들게 하게 되면 피부에 가까이 있는 정맥들이 찬물을 갑자기 만나게 해서 훅 수축하게 되죠. 그러면 이 관이 좁아졌으니까 어디로 다 몰려들어가요? 심장으로 몰려들어가요. 심장마비가 오는 이유가 이제 거기에 있는 거죠. 그래서 내가 물에 충분히 적응할 수 있도록 준비 운동도 좀 해주시고, 그렇죠? 그리고 서서히 몸에 물에 들어가서 심장보다 먼 것부터 시작해서 서서히. 이거 꼭 얘기해드리고 싶어요. 그 다음에 수영할 때 입에 먹으면서 하면 될까요? 이 수영이라는 건 전신 운동이에요. 그래서 숨을 가쁘게 쉬게 됩니다. 그런데 기존에 우리 또 기도패에서 설명드렸죠. 입에 뭔가를 머금고 있다가 수영을 할 때, 숨을 쉴 때, 기도패에. 육상에서 기도패가 있으면 한 번에 다른 사람들이 눈치챌 수 있어요. 근데 물속에서는 몰라요. 버둥대고만 있지. 그래서 나중에 붕 떠오른 다음에야 이 사람 왜 그러지? 기도 폐쇄. 그러니까 입안에 뭔가 껌 씹으면서 이게 물놀이 하지 않습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지나친 장난하지 않습니다. 살려주세요. 뭐 이런 장난들 하지 않도록 합니다. 자, 장소별로 한번 보겠습니다. 수영장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거. 아이들이 흥분해 있어요. 신나서. 문을 유리문을 쾅쾅 밀고 나가죠. 그러다가 발이 끼거나 손이 끼거나 물놀이 한번 해보지도 못하고 다쳐가지고 병원 가야 돼요. 그래서 뛰지 않도록 꼭 미끄러져서 또 넘어지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수영장에 갔을 때는 뛰지 않는다. 문을 콱콱 열지 않는다. 조심스럽게 여닫는다. 꼭 기억해 주시고. 또, 귀걸이나 목걸이, 반지 같은 장신구로 인해서 찢어지는 사고가 많이 생기는데요. 왜 그러냐면, 물에 한참 있다 보니까 우리 피부가 뿔지요. 장난치다가 그게 콱 긁히면서 어이없게 보통 그냥 살짝 긁히고 말 것이 부욱 찢어져요. 그리고 피가 또 한참 멎지도 않죠. 그러니까 장신구는 다 제거한다.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물놀이 하기 전에 적어도 1시간 이전에 무언가 드시고 하셔야 됩니다. 지금 소화를 시켜야 되는데, 만약에 10분 전에 밥 먹었어요. 아주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럼 소화를 시키기 위해서는 위장으로 피가 몰려야 돼요. 우리 몸에 피가 얼마 없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몰려야 되는데, 전신 운동인 수영을 하게 되면 온 근육에 피를 보내줘야 되죠. 그러니까 체끼, 위경련 혹은 또 올릴 수가 있어요. 그럼 개우게 되면 또 무슨 문제가 생겨요? 기도폐쇄로 연결될 수 있죠. 그러니까 충분히 소화된 다음에 그 다음에 물놀이를 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아이들이 잠수 대결을 해요. 이 잠수 대결 자체가 위험한 게 아니라 잠수 대결을 하다 보면 과호흡을 하게 됩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가 호흡하고 싶은 욕구는 폐 속의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높아지면서 뱉어내 하고 호흡 중추가 명령을 하게 되는데, 산소로 다 갈아버리게 되면 실제로는 산소를 다 썼음에도 불구하고 이산화탄소의 농도가 짙어지지 않았죠. 그러니까 나는 더 버틸 수 있을 것으로 생각돼요. 그러다가 아이들이 흔히 말하는 얕은 물 기절 증후군, 기절해 버립니다. 그래서 과호흡을 못하게 해야 돼요. 애들끼리 서로 잠수 대결 하려고 한다.
근데 과호흡하는 게 보인다? 그러면 가지 마! 하면 서로 기분 나쁘죠? 그럼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과호흡할 때. 너 핸드폰 어디다 갖다 놨어? 그럼. 네? 가방에 있는데요? 그러면서 과호흡이 풀리죠. 네. 옷 어디다 놔뒀어? 이런 식으로 말을 걸어주는 것도 괜찮은데요. 일단은 어쨌든 과호흡을 통해서 잠수대결을 하지 않도록 그렇게 안내를 해주시고요. 또 어이없는 사고 중에 배수구 사고가 있는데 물 안에 물이 계속해서 미세하게 빠져나가게 해서 이제 정화되는 물이 계속 들어오게 이런 장치가 있는 곳이 이게 제대로 막혀 있지 않는 곳이 있어요. 근데 어린 아이가 자기 키만큼 깊은 곳에서 그 배수구에 이제 신기하니까 이게 잠수를 해갖고 거기에 손을 대본 거예요. 근데 이 압력이 세서 어른들이야 그냥 푹 뺄 수 있는데 압력이 자기 힘이 이겨낼 수가 없어요. 익사한 사고도 있습니다. 배수구도 조심하셔야 됩니다. 아이들한테 충분히 이런 것들을 일러주시기 바랍니다. 바닷가에서 가장 많이 다치는 것들은 사실은 배임사고예요. 발바닥 배임사고, 조개껍데기 또는 폭죽 터트리고 이게 쓰레기 치우지 않아서. 그래서 바닷가 모래 해변 좋긴 한데요, 꼭 신발을 신으셔야 돼요. 슬리퍼 같은 거 신으셔가지고 맨발로 다니지 않도록 합니다. 그게 이제 가장 해변가에서 많이 일어나는 건데요. 그 다음에 구명조끼 튜브 이거 꼭 착용해야 되죠. 튜브는 너무 공기를 빵빵하게 집어넣는 것은 안 좋아요. 계속해서 햇볕을 직사광선을 빼게 되면 더 부풀어 오르죠. 그러면 손톱 같은 걸로 팍 쳐서 터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약80% 내지 90% 정도만 빵빵한 거. 그 정도 되는 거. 안전요원이 꼭 있는 곳에서 수영 놀이를 하셔야 됩니다. 햇볕에 너무 오래 직사광선을 쬐게 되면 화상의 염려가 또 있으니까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계곡 마찬가지예요. 구명조끼, 튜브 사용하시고요. 제가 제일 알려드리고 싶은 거는 바위에 올라가지 마세요. 제가 어렸을 때 계곡에 이제 부모님 따라 놀러 갔다가 사람들이 막 바위 올라가서 퉁둥퉁둥 뛰어드는 거 나도 하고 싶어가지고 올라가는데 미끄러져서 온 체중이 다 실린 채로 턱을 꿍! 2시간 동안 정신이 없었어요. 다행히 부러지진 않았는데 이 충격이 그대로 내려오죠. 아프기도 하고 부어오르고 파랗게 멍들어가지고 놀지도 못하고 한참 며칠간이나 이게 누르면 아프더라고요. 그 트라우마가 있습니다. 미끄러지지 않도록 조심한다. 그 다음에 급류 있는 곳에서 물놀이 하지 않도록 합니다. 수영을 멈춰야 될 때도 알아야 되는데요. 우리 아이들이 뭐 계곡 같은 데서 놀다 보면 그 차가운 물에서 신났어요. 그런데 입술이 퍼렇게 바뀌고 있어요. 혈액순환 안 돼가지고 체온이 쑥쑥 떨어지고 좀 쉬었다 놀아가 싫대. 근데 그대로 두면 저체온증에 걸릴 수 있죠. 저체온증 무섭습니다. 그냥 추운 게 아니에요. 쇼크로 빠질 수가 있어요. 쇼크는 생명이 위급해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얼른 따뜻하게 해줘야 돼요. 파래지면 애들이 그냥 말안 듣죠. 맛있는 거 준비하셔가지고 먹고 놀아 하시고 아이들 에너지 공급을 해주면서 이왕이면 따뜻한 거 체온을 올릴 수 있게. 그리고 물기라도 다 닦아주게 되면 이거 굉장히 큰 효과가 있어요. 물기가 있으면 기화하면서 내 체온을 계속 뺏어갈 텐데 물기를 털어주는 것만 해도 큰 효과입니다. 그러니까 큰 타월 준비하셔서 물기 그때그때마다 닦아주시면 저체온증에 빠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또 이렇게 입술이 색깔 변하고 막 이럴 때도 있지만 추위가 갑자기 올 때가 있어요. 이럴 때도 조심하셔야 되고요. 다리에 쥐가 날 수가 있죠. 이것도 이제 내 체력이 이제 한계가 온 겁니다. 또 피부에 소름이 돋을 수도 있고 이러한 현상이 생겼을 때 수영 물놀이를 잠깐 멈추고 휴식을 취해주면서 에너지를 공급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익수자 구조법, 이 구조법은 전문가들이 쓰는 거예요. 상당히 다양한 것들이 있습니다. 함부로 내가 수영을 잘한다, 구조법을 익힌 거랑은 다른 문제입니다. 수영은 잘할 수는 있으나 물에 빠진 사람 구하러 갔다가 잡히면 못 빠져나와요. 익수한 사람의 힘은 괴력을 발휘하죠. 초등학교 5학년짜리 아이가 두 어른을 데리고 들어갈 수 있을 만큼 살고자 하는 힘 때문에 그걸 빠져나오지를 못해요. 예, 그리고 우리 익수사고는 대부분 동반사고입니다. 왜 그럴까요? 손잡고 같이 빠진 거예요? 아니에요. 한 사람이 빠졌고 누군가가 도와주려고 했다가 잡힌 거예요.
빠져나오지를 못해서. 육상이라면 힘센 사람이 밀쳐버릴 수 있지만 물속에서는 그럴 수가 없죠. 잡히면 빠져나올 수 없습니다. 주로 또 익수사고는 수영 잘하는 사람이 익수사고 날 가능성은 희박하죠. 수영 잘하는 사람은 멀리까지 나갈 겁니다. 그러면 어디서 주로 많이 났냐? 육지에서 5m 내외에서 사고가 많이 생겨. 어른들이니까 잘 지켜보셔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 일반인들이, 구조법을 배우지 않으신 일반인들이 간단하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구조, 간이 구조, 요것만 좀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기본 구조, 뻗어서 이제 돕는 거예요. 주로 가까운 데서 물에 빠진다고 했죠? 손을 뻗어서 혹은 발을 뻗어서 잡아 할수 있는데, 문제는 서서 이렇게 뻗게 되면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장난치는 사람은 괜찮으나 살고자 하는 사람은 잡게 되면 확 잡아당기게 돼 있어요. 딸려 들어갈 수 있죠. 그러니까 딸려 들어가지 않기 위해서는 바닥에 내 몸을 밀착시켜서 팔을 뻗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혹시나 거기서 조금 모자라 길이가, 그러면 옷을 벗거나 수건, 타월 이런 것들을 물에 적셔서 던져버리면 되죠. 한쪽 끝을 잡아서. 적시는 이유는 던져주기 위해서 그런 거예요. 말라 있으면 이게 펄럭거리기만 할 테니까. 그렇게 해서 연장시켜줄 수 있고, 혹은 장대 같은 걸 이용해서 잡아 할수 있죠. 이것도 딸려가지 않도록 이왕이면 자세를 낮춰주는 게 훨씬 좋겠습니다. 자, 기본 구조 중에 뻗어돕기 말씀드렸고요. 인간 사슬인데요. 이거는 사실은 위험할 수도 있어서 잘 알려드리지는 않는데, 원리만 좀 알려드릴게요. 잘못 알려져 있는 게 많아서. 일단 가장 덩치 크고 힘 좋은 사람이 가장자리. 고정물을 잡고 있어야 돼요. 고정물. 고정물 잡고 쭉 이제 물에 빠진 사람 쪽으로 갈 텐데, 고정물이 없다면 가장 큰 사람이 고정물처럼 서 있어야겠죠. 그리고 줄줄줄줄 서 있을 때 서로 반대 방향을 보고 서는 거예요. 엇갈려서. 우리 그림을 보시면 서로 한 사람당 서로 반대 방향을 바라보고 서 있을 겁니다. 그렇죠? 그리고 손바닥끼리 잡는 게 아니에요. 악수하듯이 잡는 게 아니라 바이킹 악수법이라 그러죠? 서로의 손목을 잡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이 미끄러져서 놓치더라도 한 사람이 계속 잡아 있을 수 있겠죠? 바이킹 악수법. 그리고 이 인간 사슬이 또 위험한 점이 하나는, 한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다 딸려 넘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넘어지지 않기 위해서는 다리를 벌려서 서로 발끼리 서로 맞대어 주는 거예요. 서로 딱. 그래, 안정감을 주는 거죠. 다리를 서로 맞대어 준다. 요렇게 해서 인간 사슬을 만들 수 있는데, 요거는, 좀 협력을 서로 해본 사람들, 몇번 이렇게 연습을 해본 사람들이 사용하는 것이 더 안전할 것 같습니다. 간이 구조예요, 간이 구조. 보통 우리 배나, 또 해변가에 보면 이렇게 동그랗게, 튜브는 아닌데, 나무로 이렇게 생긴 것들이 있는데, 요게 부력이 좋지 않아요. 매달릴 수 없습니다. 그럼 뭘까요? 줄을 매달아서 멀리 던지게끔 하는 거예요. 멀리 던지는 용이다. 얘를 매달려 있을 수는 없다. 저도 스스로 떠 있을 수는 있으나 매달릴 정도로 부력이 좋진 않아요. 얘의 기능은 멀리 던질 수 있도록 하는 거다. 그런데 요런 거를 사용할 준비가 안돼 있는 곳이라면 이제 만들어야 되죠. 만들어야 돼요. 페트병. 그림에 보시면 페트병이 보이실 텐데요. 요게 가득 차 있으면 가라앉죠. 물을 버리시는데, 내공을 버리시는데, 다 버리면 던졌을 때 멀리 날아가지가 않아요. 그래서 5분의 1 정도의 물을 채워야 돼요. 적어도 5분의 1, 3분의 1 이하 물을 채워서 멀리 날아갈 수 있게 해주는데, 요걸 던지실 때, 이렇게 직접 맞추듯이 던지는 게 아니라, 스윙으로 아래에서 위로 던지실 거예요. 그런데 목표 지점은 그 사람이 아니에요. 그걸 잡는 게 아니기 때문에. 얘는 지금 멀리 날리기 위한 거죠. 그 사람을 맞춰버리면 어떻게 해요? 쾅! 해를 입히는 거죠. 혹은 그 사람한테 미치지 못하게 되면 다시 다 잡아당겨서 다시 던져야 돼요. 그러니까 던지는 목표 지점은 물에 빠진 사람의 뒤 1.5m 이내를 향해서 던지게 되면 물체가 익수자 뒤로 떨어지게 되고 줄을 잡을 수가 있죠. 줄을 잡는 거예요, 줄을. 예. 끝에 단 거는 멀리 던지기 위한 용이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고, 요즘에 그 마트에 가시면 물
팔고 음료수도 묶어서 팔기도 하죠. 거기에 보면 그 입구 부분에 이게 딱 묶어져 있는 게 있을 거예요. 그거 사용하면 좋겠죠. 페트병에 그냥 줄을 감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또 빠져나올 수도 있고. 근데 그건 딱 잡아주고 있으니까 거기에다가 묶어주면, 줄을 묶어주면 멀리 던질 수 있겠죠. 네, 아이디어를 하나 말씀을 드렸습니다. 간이 구조 요 장비를 만들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우리 과자 사면 사실은 이제 질소가 많이 들어가 있죠. 큰 과자는 성인도 매달릴 수 있어요. 기가 막힙니다. 작은 과자는 한 2개 정도, 3개 정도, 2, 3개 정도면 성인이 매달립니다. 실제로 생존 수영에서 사용하는 방법이에요. 그런 것도 있고요. 돗자리 그 자체 둘둘 마른 것도 물에 뜨지만 얘를 펼쳐서 놓잖아요. 그러면 초등학교 한 4학년, 5학년짜리 애들은 대자로 누워도 안 가라앉습니다. 기가 막히죠. 네, 안 해봐서 우리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 생존 수영에서는 다 이런 걸 배웁니다. 그다음에 아이스박스 내용물이 없는 상태라면 물에 뜹니다. 다만 물이 안에 들어가면 안 되니까 잘그 뚜껑을 닫은 상태에서 던져줄 수 있고요. 혹은 줄넘기 같은 거, 그걸 줄로 이용하시고 슬리퍼를 묶어서 던져줘도 되겠죠. 그러니까 꼭 무슨 장비를 구비해야 되느냐 그렇지 않고 원리를 이해하시면 응용해서 만들어 쓸수 있다. 그렇게 기억해 주시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구명조끼 착용법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릴 건데, 물놀이 가면 구명조끼 착용을 하시게 될 거예요. 뭐 이렇게 놀이 기구를 타게 될 때, 그때 워낙 많은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막 아무거나 입고 막 대충 뭐 하기도 하고 하는데 좀 아셔야 될것 같아서 말씀을 드려요. 일단 자기 체구에 맞춰야 되겠죠. 그리고 버클 채워야 되는데 중요한 점이 다리끈이 있어요. 다리끈이 생명줄입니다. 그런데 대부분은 다리끈까지 하려면 시간이 걸리다 보니까 얘를 안 하고 뒤에 치렁치렁한 거를 이렇게 쭉 말아서 이렇게 꾹 집어넣는데 생명줄이에요. 생명줄. 왜 그럴까요? 만약에 물에 뛰어내렸는데 다리끈이 없으면 물에 뛰어내린 사람은 안 보이고 구명조끼만 동동 떠 있어. 벗겨진 거죠. 혹은 선박이 침몰을 했어요. 그 이제 물 위에 이제 동동 떠 있을 텐데 구조대가 가서 이제 선박으로 올라가기 쉽지 않습니다. 자력으로. 그러면 구명조끼의 어깨 부분을 잡아서 들 텐데 이제 어떻게 되는지 볼까요? 화면을 보시면 빠져나가게 되죠. 다리끈이 없으면 사람만 빠져나가요. 이게 다리끈이 생명줄이다. 그래서 고가의 장비들을 다 준비를 하셨는데 사용법을 제대로 못해서 100% 활용을 못할 수가 있어요. 최근에 그 구명조끼들 보면 우리나라에서 만들어지는 이 규격품은 다 다리끈이 있어요. 근데 수입품, 중국산 수입품 보면 중국산이 나쁘다는 뜻이 아니라 검증받지 않은 것들을 보면 다리끈이 없는 것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근데 그거를 생각 못 하시고 구매하셔가지고 아이들한테 입혀주시는 분들 계신데 저렴하니까 근데 다리끈 꼭 있는 걸로 구입하시는 것이 좋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립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물놀이 안전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시간 유익한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 다음에 우리 또 만나게 될때 방긋 웃는 얼굴로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